제가 오늘은 추석에 읽을 만한 책들을 아주 빠르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책 읽을 시간이 다소 많으신 분들을 위한 긴 책, 그리고 다소 부족한 분들을 위한 짧은 책,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제가 추석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추석 때 읽기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각자의 모습으로 추석을 보내시겠죠. 누군가는 가족과 보낼 거고요. 누군가는 친구와 보낼 거고, 누군가는 또 혼자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각종 일거리들이나 가족과의 소통으로 추석을 다소 피곤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편안하고 조용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즐겁고 왁작지껄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추석에 읽을 만한 책들을 아주 빠르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책 읽을 시간이 다소 많으신 분들을 위한 긴 책, 그리고 다소 부족한 분들을 위한 짧은 책,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호흡이 조금 짧은 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공교롭게도 모두 같은 출판사의 같은 시리즈 책입니다. 짜자잔. 네, 민음사 젊은 작가 시리즈예요. 제가 젊은 작가 시리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한 호흡에 저를 사로잡았던 책 네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들은 분량이 많지 않고 흡입력이 좋은 책들이라서 아마 추석에 좀 어수선한 와중에도 금방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권 한 권 빠르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 월말정산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스노볼 드라이브입니다. 조예은 작가님 책이고요. 녹지 않는 눈이 내리는 세상을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또 짧게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녹지 않는 눈이 내려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눈이 그냥 일반 눈인 줄 알고 이렇게 다가가 보는데, 이 눈은 거의 독극물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발진을 일으키고 오래 노출되면 사망해요. 녹지 않기 때문에 소각해야만 없앨 수 있고요. 세상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는 중에 주인공 모루와 이월이 살았던 마을 백영씨가 이 눈을 소각하는 소각장으로 선정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을이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월과 모루의 우정, 그리고 행방불명된 모루의 이모를 찾는 여정,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서 아주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저도 펴자마자 한밤중에 와 읽어버린 책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소설이 생각나서 추천을 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해가 지는 곳으로입니다. 제가 참 추석에 이렇게 자꾸 디스토피아 소설을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이 소설도 아포칼립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엎어요. 사람들이 그냥 픽픽 죽어나가거든요. 정말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몰래몰래 이동하고, 벌레며 짐승이며 할 것 없이 다 잡아먹고, 이러면서 정말 힘겹게 생을 이어나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간들 간의 불신이 싹 트겠죠. 당장 저 사람이 먹을 거리가 없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고, 내가 가진 어떤 도구나 장비 같은 것들이 저 사람한테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영화 속에서 보던 마주치면 죽는다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세계 속에서도 우정은 싹 트고 사랑 또한 싹 트입니다. 이 책은 완전히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따뜻함을 또 살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책이에요.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도 아직도 몇몇 장면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책이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진영 작가님의 해가 지는 곳으로 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다음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아주 많은 것들을 표현해주죠. 말 그대로 한국이 싫어서 호주로 유학 간 학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한참 직장을 구할 시기에 그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가 힘든 걸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아주 속속들이 이 책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런 정말 하이퍼리얼리즘한 일들을 겪고 호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남의 나라에 가면 또 뭐예요? 그냥 이민자인 거예요? 동양인 이민자? 그러니까 도망가듯이 떠났지만 한국과는 별개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 속에서 아주 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공교롭게도 추석의 책을 추천드리면서 약간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고 세상에서 도피하고 이런 책들을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추석 명절이라는 게 정말 즐거운 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요 세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책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임성순 작가님의 책 자기개발의 정석. 자기개발이 아니라 자기개발입니다. 이 책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은 아니어서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참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을 때 오는 그 엄청난 충격이 있거든요. 그래도 소개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말씀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대기업 부장이에요. 기러기 아빠고 맨날 이제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보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전립선의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 마사지 과정 중에 세상 태어나서 만나본 적이 없는 엄청난 전율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쾌락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담은 블랙 코미디 같은 책이에요. 너무너무 웃기고 너무너무 민망하고 너무너무 안쓰럽고 이 모든 박자를 갖추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회의 일부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책 읽으면 여러분 그 이병헌 짤 아시나요? 차 안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으악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돼요. 그런 경악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임성순 작가님의 자기개발의 정석이었어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집중해서 재미있게 읽기 좋은 젊은 작가 시리즈 4권 추천해드렸고요. 이 책들은 다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가족들 찾아뵈고 친구들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책이에요. 자, 반면에 나는 이번 휴일 그냥 다 혼자 읽는다, 책 읽을 만한 시간이 아주 남약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다른 책을 지금부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좀 호흡이 긴 책들이에요.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진짜 재미있게 읽었던 책.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따로 영상을 만들기도 할 건데요. 그래도 오늘의 주제에 정말 잘 부합하는 책이라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3,4대에 얽힌 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줄거리로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정보들만 드려보자면 일단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광복 직전 일제시대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요. 이때 태어난 선자라는 인물이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 이후까지 해서 거의 현대 한 90년대 초반까지 올 때까지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주로 한국에 살고 있다가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살던 조선인이다? 그러면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아무도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는 데다가 집도 안 빌려줘, 땅도 안 빌려줘, 그런데 세금은 엄청 가져가. 그러니까 정말 살기 팍팍한 시대를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가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를 이어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에 대한 그런 정말 긴 서사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파친코는 그들이 일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재밌나 싶지만 이게 어떤 현실은 정말 소설보다도 더 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멋지게 담아낸 책이어서 정말 잘 읽었습니다. 번역도 저는 좋아가지고 정말 걸릴 거 하나 없이 잘 읽었거든요.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 시간이 이번에 많이 나시는 분들께는 꼭꼭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친코와 더불어서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제가 아쉽게도 지금 실물이 없습니다. 엄마 집에 보내놔가지고. 그 책이 뭐냐,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입니다. 고래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휴가 갈 때 가져갔다가 진짜 재밌게 읽은 책이거든요. 왜 파친코랑 연관이 돼서 생각이 났냐면 고래의 경우에도 한 여성의 탄생 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서사, 대를 이어서 그 이후의 서사가 진행이 되는 게 긴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래의 특징은 이 책 안에 설화나 민담,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가 함께 섞여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고래의 정말 독특한 면이고 아주 큰 매력인데 진짜 어벤져스급으로 아주 힘이 센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뜬금없지가 않고 정말 너무 재밌어요. 제가 긴 이야기의 힘을 고래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 이 책도 휴가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에 대한 설명은 참 제가 지금 하면서도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줄거리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뻔한 말이지만 그냥 읽어보세요 라는 말밖에 못 드리는 게 참 아쉽네요. 네, 저의 이런 미흡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다 소설들을 추천해 드렸어요. 아무래도 소설이 몰입하기가 좋아서였을 텐데요. 딱한권 비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도 얼마 전에 소개를 해 드렸죠? 이진송 작가님의 천여입합입니다. 이 명절에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가사 노동이라든지 가족들로부터 날아오는 어떤 말들, 원치 않았던 충고와 조언들,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가족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에는 좀 마음에 켜켜이 쌓아뒀던 감정이나 말들이 올라올 수도 있죠. 때로는 기분이 상할 때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조금 갑갑하고 어려운 명절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부장제의 그림자를 좀 털어보는 기회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찬여를 강조하면서 쓰여진 책이기는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가부장제를 겨냥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가부장제 그림자는 명절에 또 짙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 책을 읽고 혼자서 좀 어떤 시원함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기의 감정,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좋겠죠.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옛날 얘기를 해가면서 그 오해와 엉어리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에 이어서 이 책도 살짝 얹어보게 됐습니다. 이진송 작가님의 찬여입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절 때 아주 재밌게 읽어보실 만한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명절 연휴 이틀 전쯤에 아마 올리게 될것 같아요. 왜 이틀 전이냐? 그 이틀 사이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책이 있다면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구매할 짬을 드리고자 제가 명절 전에 이 영상을 올리느라고 아주 바쁘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명절 중에 어디에서 누구와 혹은 혼자 어떤 방식으로 계시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휴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